앵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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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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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노란색으로 오는 남자는 또 처음 봤거든요. 아유, 영지 내고 왔다가? 영차냐? 어우, 수상님. 영차 한번 내면 다음에 못 쓰지 않아요? 아유,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며칠도 흐르는 선글라스 끼고 왔네. 뭐 하는 거야? 아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아유, 나도 새로운 거 알고 있지. 누나, 이거 뽀사진데. 나도 갈래. 아유, 고마워. 아유, 근데 이제 뒷방으로 슬슬 떨어지는 여러분들, 지금 비 맞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불러도 될까요? 제가 노래 부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을 빗방울, 여러분들이 빗방울이 나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괜찮으세요? 내 몸을 버리고 노래를 듣겠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토끼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씨가 더울수록 에어컨 바람 조심하시고 이렇게 피방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비가 상상되어가지고 말았다가 머리속에 다 빠질거든요. 근데 육수 마늘을 먹으면 탈모도 오는 그 증명된 사실은 아닌데 그 내 혼자 생각이 좋은 마늘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위기를 띄기 위해서 신나는 곡으로 엮어드리겠습니다. 메들리 들려드릴게요.